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들의 부모 세대와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전후 세대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쟁 겪지 않았죠. 교육 잘 받았죠. 고도 성장기의 풍요로움도 누려봤습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 초고령화 사회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처음 겪어보는 아주 기나긴 인생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로장생의 묘약을 그렇게 원했던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도 고작 49살밖에 살지 못했고 진시황 이후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은 모두 559명인데 그중 3분의 1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고 또 제왕 255명의 평균 수명은 38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는 과거 왕이나 황제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두 번째 인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맛있는 산해진미 다 즐기면서 말입니다. 실감하시겠어요?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전은 쇠퇴기가 아니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전이 쇠퇴기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방송에서는 뻑하면 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통칭하는 MZ세대가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더 건강하고 다른 어떤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신중년인 58세대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58세대를 얘기할 때 이 58은 보석 58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약자로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새로운 중년층 또는 58 보석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신중년층인 50-60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올드 피플을 그냥 노년층으로 번역하면 요즘 세상에 맞지 않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든 가리지 않고 이 새로운 소비 권력층으로 떠오른 58세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부터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동년배에 비해서 외모도 빨리 늙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고루하고 말과 행동도 우리가 젊었을 적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노인네의 모습 딱 그 자체입니다. 이제 늙었다는 생각에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나이 든다는 것이 약해짐, 쓸모없음, 매력없음, 미래없음, 발전없음을 의미하는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후반전은 쇠퇴기가 아닙니다. 남에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성취하는 생애 원숙기이고 자신의 꿈을 완성해가는 완성기이자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에서 벗어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성장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고 계시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시몬 드 보부아르는 노년의 해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하찮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주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목적 있는 인생을 계속 추구하며 살아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잠깐 잊고 계셨다면 바삐 가던 걸음 멈추시고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꿈은 무엇인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쇠퇴기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숙기, 완성기, 성장기를 사시겠습니까? 인생 후반전은 여러분의 결정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쇠퇴기를 선택하기보단 원숙기,
완성기, 성장기를 선택하셨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